박양숙. 나이? 나이 76. 박인숙. 68. 고춘금. 89. 강애순. 72. 해녀 물질의 절정기는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한국전쟁까지. 굴곡진 광풍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했던 것이죠. 힘들었던 시절, 바다를 넘나들며 가게를 책임져온 제주 해녀.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한동 어촌계장 고의정입니다. 한동의 해녀 70대 고경자. 저는 61이다. 나는 19살부터 시작해. 19살에 육지 나가고 12살, 13살부터 한 거라. 그렇게 바당에 가서 헤엄치고 배웠고 그치로 거먹 물질 배워한 19살 되는 해에는 육지가. 이렇게 작은 눈 썼다가 이제 작은 눈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큰 눈 이렇게 큰 수경 써가지고 바당에도 들어가고 이제 큰 수경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19살 되니까 육지로 물질 허리가지고 돈 벌래. 그때는 학교 다니고 무조건 돈 벌어야 사니까 물질형 돈 벌래. 육지가 우리 네, 육지가 그때 속구티번 가지 않았을 거야. 이 속구티번 게 속구티번 가고 나도 여기서 배환에 어멍낸 진짜 못 살고 물에 들린 행 배우멍 행 우리 언영 나영 그 매역 좁은 허는 날 간디 놈 매역을 심으신디 분심 올라보나 그 놈 매역 캔 거에다가 우위로 한 잘라와 보고 언뜻 파도를 가르는 해녀들의 추로 행렬. 해녀들은 바다의 신비를 캐는 제주의 여신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 일컬었는데 유독 이 섬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여자가 그만큼 활동적이란 의미일 것이다. 그 시절에는 이 딸들은 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 물질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돈 벌어오고 딸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네는 하여튼 돈만 벌어와라 이런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학교도 가지 않으면 학교도 가지고 너는 애기만 둬라. 동생 있으면 동생 둬랑 학교 갔다 왕이라도 바다에 오늘 조문 입을 행 조문 외역 조문 한다 하면 학교 안 가고 걸석형 바당에 가나 때는아 걸석형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당 해수로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돈 나올 길이 되니까. 없어서 어멍내가 하도 못 살아내는 한 학교라도 가케는 시민 부모님 시켜줄 것 같아도 나 자신이 아 이렇게 어멍내가 진짜 고생 아저 곤란한데 아유 학교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대로 어머니의 생계를 이으자 계속 물질을 배워도 보고 해도 보고 육지도 가보고 경영 그럭저럭 지금도 했다 말았다는 햄지만은 허담분한 또 개장도 해지고 경영수다 근데 이 언니네가 더 우리보다는 선배니까 더 많이 댕겨수다게 또 다른 해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곳 저 멀리 서쪽 고산입니다. 여기 물 같이 오니까 여기서 배웠지 그 배우긴 쉬워. 15살 시작해서 80과장 했어. 그때 시기야 어떤 그때야 뭐 다 누구나마 다 물질 배하신디. 고산리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물질을 배웠다는 고춘금 삼촌.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삼촌은 늘 물질과 함께였습니다.
육군은 남한의 혼란을 틈타 1950년 6월 25일 남으로 침입해왔다. 남으로 동국의 물결을 이어나갔던 그날의 피난 대열. 돈을 벌기 위해 바깥 물질을 떠났던 고충금 삼촌도 피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6월 26일 시작된 피난길은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25일 부산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끝이 났습니다. 18배 강안도 갔거든. 강안도 삼척 임원 가서 이제 거기 살았거든. 살다가 거기서 미역 다 해서 방에다 대매두고 이제 또 미역 하려고 하니까 군남 일곱 척이 바깥으로 세우고 그 군남 일곱 척에 사람을 다 퍼서 그 임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가야지 여기 살다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향을 올라고 이제 나왔거든. 26일 날에 27일 날 나섰거든. 나서서 오다 보면 군인들이 꽉 차고 가도 인민군들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느냐고 물어. 그러지. 우리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환영해 주는 거라 제주도 하니까 그래 막 감자도 쳐다가 막 주고 지네도 뭐 서울도 다 점령 거고 지네는 서울도 있는 거고 이제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약간 지네 마음대로 그랬지 뭐. 살다가 우리 얼아버지가 젊은 때 돌아가겠어. 49에. 그 아기들 내가 벌어서 그 아기들 공부 다 시켰지. 다 시집장에 다 보내고 손짓까지 다 공부 시키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고산리까지 왔는데 현직 해녀분들을 안 만나고 갈 순 없겠죠. 고산리 해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라고 바다와 함께 생계를 꾸려온 해녀 삼촌들. 힘들기도 했지만 바다와 함께 온 삶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17세부터 그 육지는 18세부터 댕겼어요. 신랑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애기 보고 소 먹이고 그러니까 나는 바다에만 열심히 다니는 바다에서 저는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물질 허용 작업값을 민 이제 초등학교 허역은 해주 한 그때가 한 6학년쯤 나신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모르고 한 15쯤에 어머니가 조컴질을 매라고 밭에 간 검질 매려는 오빠하고 나는 바다에 가지기로 한 막 검질을 매면서 조를 다 뽑아본 거라. 검질만 매야 되는데 조를 다 뽑아보니까 오빠가 너도 가래. 가민 엄마 오민 어머니 오민 이 얘기 잘 내줄 테니까 너도 바다에 가래. 경에 바다에 간 어머니보다 말재침이 들어온 거라. 물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막힘, 가슴 통증, 근육통, 만성 피로 등 잠수병이 없는 해녀가 없습니다. 매번 물에 들어가기 전 약을 먹는 것도 필수죠. 준비를 든든히 마친 삼촌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바다지만 바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조금 설렙니다. 저는 같이 했어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작업 물질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작업하지 말랭하고 이제 물 밑에 갈 때 이제 숨을 가정 가고 올라올 때 가정 오고 물건이 있어도 탐내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물에 가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그 얘기가 물에 가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 해녀. 그녀들의 이야기는 멀리 제주 바다를 떠나서도 이어집니다.
실물질은 그 경남 그 통영의 그 욕지도에 연화도에 한 5년 다녔지. 그래 다 한 5년 다니고 경북 울진 경남 쪽으로 하면은 통영 여수 안면도 처음은 간포 다음은 충무로 가서 토용으로 가서 새서면 현디 갔다 오고 결혼 후에는 일본 갔다 오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가장 큰 섬 제주도. 흔히 삼다도라고 불리우던 목가적인 이 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면면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한 건 해녀들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주 해녀는 우수한 물질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8살에 여름에는 그때는 우리 또 언니가 물질을 하니까 언니가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 내중에 나는 이제 언니가 있는 길로 따라갔어. 경남 지방 통영 지나가지고 섬에 욕지면 연화도. 그래서 3개월 물질하고 추석 때 되니까 소밥, 초령행 그것도 도와야 되고 일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먼저 들어왔어. 물질은 물때 맞춰서 배 타고 나가서 하고 소라 잡고 전복, 해삼 또 추석 때 돼가면 합자, 홍합. 오늘은 온평리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는 날. 강혜순 삼촌도 부지런히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니 매당이 수라 오시면 하늘 잡아온 옥석에 나 매역 지어내지 못해 아빠 못전대는 못하라. 아이고 어제도 그 막그때 그 수정야방만 못전 니와병 이게 무슨 못전대는 거야. 하통 저기 먼데 저쪽 가야 돼. 네. 멀리서도 삼촌 태왁은 보이겠어요. 근데 물질하러 차까지 타고 나가야 하나요? 저 밖에 가지가 아마 멀리가 저기 미역할게요. 전에는 이 일에 전부 소라도 많고 물건 전부 다 많아내놨는데 요즘은 완전 물건이 다 감소해가지고 없어 모든 물건이. 드디어 물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을 때 싶은 데도 가도 힘만 들고 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도 들고 다리도 아파서 출발을 걷지도 못하고 많이 불편해. 불편하다고 말해도 물질하는 날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추석 물질 가서 회사 오려고 하면 돈 벌었다고 식구들 낯이 다 뭐 옛날은 옷들이 없으니까 옷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식구들 거 막 돈 벌었다고 그거 막 사가지고 와서 오다가 부산으로 오면 부산 시장들 가서 보고 자갈치 시장으로 옛날은 막 그거 오면은 막 집에 오면 그거 기뻐했지. 사오면 동생들이랑 이제 어머니 낯이 사고 아버지 낯이 사고 동생들 낯이 다 사고 그렇게 돈 벌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녔어. 부산 가서 하룻밤 자고 동생들 옷이고 신발이고 사다 보니까 그에 번 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차비만 하고 왔어요. 이제 치마 저고리 옛날은 이런 바지들 많이 안 나오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경험은 언니가 돈 벌어오라 그네 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언니들 없는 아이들은 막 부러워해요. 언니 있으니까 이제 옷도 예쁜 옷 입으면 땡하고 이제 먹을 거 이제 옛날은 사과가 그렇게 귀하니까 사과 이런 바구니로 한 바구니 사오면은 이제 하나씩 동네 사람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고향을 떠나 다른 바다에 간다는 것이 때론 고되고 서글펐지만 그날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해산물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해녀들의 수입도 늘었습니다. 제주 해녀의 실력은 어디서든 인정받았고 활동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게에 큰 보탬이 되는 바깥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도 지방 한산도 그 있는 그뒤 갔다 왔죠. 대머리엔 헌디 그뒤 2년 25, 26살에 그 대머리 그뒤 가오고 27 나는 봄에 2월 달에 결혼해 난에 그냥 온평이 물질 바닥에 완 계속 하고 한 10년 만이 또 육지 저 해선발이 가면 한 3개월씩 사는 거 한 붙잖아 한 3년 가왔지 35, 36인가 우리 막내가 3살 때 놔두고 갔구나. 우리 바다에 물건이 없으니까 밤에 가서 우리 바다 그냥 미역을 훔쳐오자 해 가신 뒤 싹 들어가면 둥복 옥미에는 다 불이 베롱베롱 다 불 켜져. 다 잔디불처럼 막 하늘의 별처럼 다 켜지는데 미역만큼만 불이 안 켜진다고. 경험인 그 미역을 비어 망아리다 막 밤에 발동기 그 통통통통 발동기 탄다. 발동기 탕 또 돌아와. 그거 진날 붙죠. 경영광 끌리고 막 난리가 나. 막 농유바당에 해야 된 막 머리 트드멍 싸우고 너 왜 우리 바당에만 들었느냐 하면 막 고모 다치지고 나 하순이 고모 버리면 거저도가 물려든 하순이 나 고모 버리면서. 바깥 물질은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도 허다했죠. 또 제주 해녀들은 지방 어민과의 분쟁에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쌀을 그 여기로 너댓짜리 10마리씩 경 아다리에 묶은 그 10거근에 육지 그 먹은 1년 먹을 그 물질로 먹을 걸 가정간 그걸로 밥해 먹으면 산락한 조파병 거기서 먹은 아침에 물질 나가 또 들어와 그 밥 먹어 막 어떨 땐 배탕 나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 이 돈이 아니면 왜 이런 추운 물에 이 시퍼런 바다 위에 배 한 장 물질하는 건 뭐에 막 서러운 기도 막 나고 우리 제주도 사람만 육지강 물질해요. 거기 아이들을 우리만서 간 사람은 헤엄질줄도 모르고. 그 어디과게 팽일도 간디 나는 초영 점수에 내내 이틀 날차 두 번차 물에 들래 간 때는 요 섬이라네 늘랑 요 섬에 들라 요디 막이 아픈디 언니. 그디 들어신디 그냥 그 배는 천리만리 가거나. 안 와. 아이고 어멍아 나 이디 죽전 왔쥬 살전 오지 않았수다. 막 거기서 울단도 아이고 물어봐도 필요 같다 이제는 해봐야지 해신디야. 그 전복이 반짝짜리 전복이십니다. 반달 닮은 전복이서 그거를 전복을 틀면 재수가 좋다는데 난 재수도 꽝이고. 희여도 사나 희여도 사나 희여도 사나 우리 어머. 해녀들에겐 상당히 고됐던 바깥 물질.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모씨 전영이 변태란 이제 가이가 46. 변태란 걔는 48년 됐구나. 에 70년. 70년 이후로는 고모. 걔 70년대 고모 남아실 거다. 딱 70년대 고모 옷이 나와네. 나도 그때 고모 옷을 입은 바당에 갔죠. 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제주도에 발맞춰 해녀들에게도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무옷이었는데요. 고무옷 이전에는 광목천으로 직접 만든 소중이를 작업복으로 입었습니다. 아이고
꾸미 꾸미 말고 예쁘게 하는 거. 그 꼽딱하게 해보네. 저 벌마작 치고. 벌마작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물로에다가 이렇게 영 바대라고 있어. 바대왕 하는 뒤는 막 이렇게 지그자그 해서 막 이렇게 박아서 하고 막 헌복도 예쁘게. 그래, 꼽딱하게 그렇게 꼽딱하게 막 막 여러 가지. 바대에 전부 꽃목 놓고 옆에다가 색깔 있는 빨강, 파랑, 노랗게 한 그런 물색천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바에 놔서 예쁘게 다 해 있고 타지 말라고 까불이 써서 이 바위도 가사리를 해가지고 다형 이렇게 쏙하게 해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했어. 곱지 입으면 이렇게 사서 불출 때 보면 다 이렇게 보이고 젊은 나야 처녀도 아가씨들은 다 이쁘게 해서 입으려고. 10대, 20대 소녀들이 꾸미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소녀 해녀들에게 소중이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로 수를 놓기도 하고 다른 천을 덧대기도 하며 각자의 개성에 따라 패션 센스를 뽐냈는데요. 도내외 행사 때마다 해녀들은 곱게 꾸민 소중이를 입고 제주의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이니까 못 견디고 숨도 바쁘고 이 연철 타니까 연철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냥 물에 들려가자 하면 뿡뿡 터근행에 숨이 바빠서 가서 제대로 이 물건 전복을 보여도 이걸 턱 나오지를 못해서 엄청 힘들어서 처음 고무옷 입어서 할 때는 차이 가기에 속옷 입고 물적삼 입고 오리발도 안 신고 옛날은 손에 장갑도 안 끼에 물에 든 거라 경험인 게 이젠 장갑 지고 물에 가 한 10분 삶인 우밭에 올라와면 한 30분 살아보는 거라 불 지우면서 30분 살아불고 경험이나 하루에 물에 세 번도 물에 들어갈 때 있고 두 번 들어갈 때 있고 이제 고무옷은 입으면 하루 한 번 시간 되죠. 시간 한 4시간 5시간씩 살아놓는 게 1970년대 고무옷의 등장은 해녀들에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 작업의 형태를 바꿔놨는데요. 최대 1시간이었던 조업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물에 오래 있는 만큼 수확량도 많아졌죠. 하지만 새카맣고 답답했던 고무옷에 반감을 가진 해녀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해녀들끼리는 그거 입으면 암 걸리고 그거 입으면 젊은 사람 애기들 더 없고 한다고 그냥 와자자 하니까 한 달 동안은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물건감 많이 따오고 감이 많이 따오고 세화에 위치한 한 해녀복 가게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곳은 70년대부터 해녀복을 만들어온 정부미자 삼촌의 가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저 군용포 물들러에 갔어. 물들러에 갔는데 이제 우리 친정 작은 아버지가 일본 그 원단 만드는 그 공장 그 근처에 사니까 고무옷 입어서 물건도 더 많이 따오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니도 한번 입어보라. 그러대. 어떻게 만드냐고 하니까 헌다만 하면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할까 안 할까 나한테 질문 받대. 근데 무질로 하는 것보단도 이거 하는 것이 낫지. 바깥 물질을 떠났던 구룡포에서 고무옷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정부미자 삼촌. 해녀였던 그녀는 해녀복 만드는 사람이 되어 7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고무옷 한 불에 23만 원, 25만 원 하면은 해녀들은 안 주는 해녀들이 없어. 없어가 뭐 안 주지. 좀 시기가 좀 늦다 뿐이지. 지금까지 해도 나 한 불도 떼먹어본 데도 없는데 저 태안
아는 해녀한테 하나 환불 한 17년도에 환불 해가 보냈는데 돈 보냈다고 해서 저기 나 영저 소포 보낸 영수증은 파스포드에 찔렁 다녀 날따가 배워줄게 그거. 현찰 주는 해녀들이 별로 어째 다 곤란하니까 옷 해갈 때게 나 우미 잠을면 돈 나오면 주마이 그렇게 하고 또 우미 안 잠으면 사람들은 나이 보릿돈 나오면 주마게 그러면 이제 보릿돈 나오면 또 수금을 다니고 또 우미돈 나오면 수금을 다니고 전부 다 제주도 전부 다 외상 풀려났어. 비쌌던 탓에 누구나 쉽게 살 수 없었던 고모옷.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외상으로 먼저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부자는 고모옷을 비싸지게 막 비싸구나 아무나 못 입었어. 아무나 못 입었어. 그 후에는 경험인 이 계장님은 외상도 해 입어. 난 외상에 해네. 나는 조용으로 가면 난 전두금이 미시그라게 경은하니 고모집이 간 육지가지는 한 고모도 해. 그때 얼마 산디 외상 해네. 그거 입은 간 그거 물멍해 신디 구르제도 형편이 어시난 고모 뇌상을 멍 입어서 거민 그걸 애경 치저지민 그거를 막 붙지멍 그주경 진짜 나의 심정은 누구도 몰라 나 뺏기 곁들랑 하고 여기 하고 궁둥이 하고 여기 무릎하고 그건 세 군데 네 군데인데 치수 될 적에는 그냥 살찌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퇴기로 왔다가 몸 불 수도 있거든. 그때겐 또 뭐 옷들 작으면 또 늘려오고. 해녀들의 작업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고무옷. 검고 매끈한 이 옷에도 벌써 50년이 넘는 역사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특별할 거 없이 모두 똑같아 보이는 옷. 하지만 해녀 삼촌들 얼굴이 다 다르듯 저마다 다른 사연이 고무옷에 서려있습니다. 어장군제. 어장군제. 뭐 바닥밖에 못 가는 거. 용서하고. 아이고 많이 있었죠. 어장이 저 양어장 때문에 많이 있었죠. 경계도 경계 싸움도 하고 머구리 빼에 옛날은 많이 있을 때도 머구리 왕 다 잡아가면 또 그 때문에 머구리하고도 막 싸워서 수협으로 가고 막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지 옛날은. 또한 잠수부도 해녀에 못지않은 커다란 일을 합니다. 수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잠수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위에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어서 바닷속에 무진장하게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합니다. 머구리들도 여가가지고 해녀들 작업할 시간이 딱 알지 물 때가 알아는 한 우리 안 나갈 때 머구리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 그러면 막 가해까지 들어오고 줄이 한 배에서 한 100m 정도는 안으로 들어와도 될 만큼 줄이 흘려져 배는 밖에서도 머구리는 안으로 오는 거야 기축해가는게 우리 나감 동안에 자 작업해서 나가보는 거야 밖으로 가보면 잡아놨는지 안 잡아놨는지 알아지 지금 물 잡아놨는지는 없잖아 물건이 없어서 없어 가보면 잠수회장 나가 헐 때 이제 우리 온평이 바닥은 막 좋으니까 이 신산이사가 막 다 잡아가보는 거라 하루가 우리 가보니까 막 이제 철력은행에 들쟁하는데 신산이사가 와서 들은 작업을 먼저 해버려서 견한 우리는 이제 오늘은 물질하지 말자 해네 봄옷 입은 채로 신상이 탈의장에 가서 기다린 거야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바닥에 와서 물질을 왜 했느냐 해서 분쟁이 싸워서 그 오지 말랭 하고 그쪽에는 합의 보고 그렇게 했어 하루 우리는 작업 못하고 용서하고 경기도 타 경기 경기 싸워 이제 용수서는 자기네가 더 많이 처져 경하고 여기서는 고산서는 많이 처져 처져 보니까 이제 그거를 경기를 이제 끊지 못하연 이제 수연명예로 했 이제 지금도 수연명예로 했니 주기 괜한 차고 섬은 이제 용수하고 고산하고 공동작업 소라 해체할 때만 공동작업
우리 마을 어장이 조금이라도 더 크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이 비석은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장 경계비입니다. 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비석으로 바다의 경계를 표시했을까요? 경계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성산과 고성 사이에서 발견된 경계비는 2012년 9월 그게 드러났으나 좀 발견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다시 모래에 감춰지면서 그걸 찾지 못했다가 2016년에 다시 또 태풍이 큰 태풍이 불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이면 고성리와 성산리 지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면 경계 대정 5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 5년은 일본식 연호인데 지금으로 보면 1916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측한 지도인데요. 어장 경계비를 기준으로 성산과 고성의 어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금도 이 경계 그대로 두 마을의 어장이 구분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해양 경계의 근본적 원인은 어장 분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그 가장 주 소유권이 미역으로 당시에 이 미역을 통해서 제주 해녀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역들이 꼭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이 좋은 지점에서 이게 많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당시 아마 행정에서 정확하게 성산과 고성의 어장 경계를 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종식된 게 거의 1960년대까지 이 분쟁이 있었고 이후에 행정에서 많은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분쟁이 사라졌고 지금 그 해양 경계선을 따라서 아직도 제주도 내 100여 개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늘날 혁명정부의 힘찬 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입지조건이 좋은 제주목장은 확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에서도 손꼽을 큰 목장으로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횡단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기슭에는 우렁찬 건설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흰 유니폼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해녀들의 마스크임이 벌어져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남쪽 바다 푸른 물결을 곱게 수어 놓았습니다. 산업 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의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최근래 제주 해녀들의 채취 어종입니다. 제주도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잡는 그 어패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달라진 게 바로 이제 천초입니다. 오목가사리는 일본에 의해서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풀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소라를 중요한 이제 군수품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제주도 내 성산이나 그다음에 구자 뭐 이런 곳에서 캔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주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 해녀들이 잡은 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알맹이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했고 껍데기를 이용한 자개단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녀들의 효자 작물이었죠. 이제 우리 어머니네 세대 때 물질할 때에는 소라 판매가 어서그네 하면 동네에서 상인, 소라 받는 그 사람들이 소라를 받아 삶아. 그거를 삶으면 우리가 그디 가그네 이 삶은 소라를 까. 다 이제 까주면은 그 상인은 통조림 공장으로. 그 통조림 공장은 옛날 묵은성엔 헌디 있지, 이제 탑동. 묵은성엔 헌디 통조림 공장이 있어놨지게. 그냥 거기에 물건을 많이 가져갔죠, 소라를.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없어졌을 거라 다 매립해 불고. 제주의 경제를 이끈 산업 역군 해녀.
이 시기는 전 국가적으로 해녀라는 직업이 재조명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제주 앞바다에서는 해녀들의 각종 잠수 대회가 열려 이철을 띄웠는데 이 대회는 바다를 개척하려는 제주 도민의 의욕을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대회에 이어 정우식 제주도지사로부터 시상이 있었는데 특히 해녀 생활로 일생을 보내온 두 할머니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해서 오랜 해녀 생활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정우식 지사가 지금 제주 해녀들이 천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해녀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당시에 제주항 서부도 방파제의 오른쪽 구급 공간에서 물질을 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제 수상한 해녀들은 1966년도에 서울신문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제주공항인데 비포장되어 있는 제주공항에서 제주 해녀들과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비행기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당시에 제주 해녀들은 그 유경수 여사에게 산호를 따가지고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당시 제주 해녀들에게 포플린이라는 이제 천을 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플린 재질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구한 것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민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산업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주 해녀들은 그 당시 정부가 주도하고자 했던 산업 부흥이라는 그 목표와 가장 맞는 모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어도 호라, 이어도 호라. 그것은 삼다 제주도 민요의 한 구절인데 이 노래 속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숨 이어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도 재건의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헛물이랑 젖고 나가고 헛물이랑 쉬고 나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아이고 이것도 오래 안 해가 난 이제 부름신 게. 여기에서 해산물 판매 시작한 지가 1997년도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했습니다보다는 해수다. 해수다. 자연스럽게. 우리 제주도 말로 하면 돼, 큰 게. 1978년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위에 조성된 중문관광단지. 제주관광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해녀 삼촌들은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라는 어떻게 해요? 소라 한 접시에 만 원. 한 접시요? 네. 그러면 또 서비스를 하나 더 드려야겠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물질 허연 하신 뒤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겼죠. 미역하다는 어머니가 상어를 물은. 이런 다리에 상어 물어내 어머니가 올라오는 뒤 그 상어가 어머니 살을 잘라지면서 도망가 본 거라. 아지망이 어머니가 붙잡은 태아구에 올려놓고 또 먼저 나간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예견 안에 배탄 그땐 풍선 돛담배 그거 노정 간 어머니 배에 실른 병인 살아나네. 그러니까 결국은 75세에 우미 뜨들에 갔던 바다에서 돌아가셔버려. 결국은 바다에서 죽었죠. 사장님이 오신다면 밤 12시까지 할 거고. 올해 초 무심한 바다는 어머니에 이어 언니마저 데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바다가 미울 법도 한데 옥내 삼촌은 여전히 바다 곁에서 바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초에 넣으면 알 건가? 상초같이 생긴 건데 그때 시절에는 금방 물에서 그거를 뜯어와 그네 키로에 5,000원. 엄청 비싼 물건이죠 그게. 일본으로 수출 갈 때나 한 번만 딱 치고 내려가면 그거를 뜯을 거라. 괜 욕심으로 한 번 딱 치고 들어간 그거를 뜯으젠 탁 잡는데 그 수경이 여기 코에 딱 붙어보니 한 숨을 못 쉰 거 아니. 걘 내버려둔 올라오는 게 몇 시간을 걸리는 거. 내려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 걘 앞에 보이는 거는 별밖에 안 보여. 걘 목숨 떨어지기 딱 생각나는 게 아, 나가 오늘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애기들이 어디 가서 살 건고 고아가 될 거로구나.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 응. 진짜 저승 갔다 오는 거 딱 거기 들어가면 우리 저승 갔다 오는 거. 나도 이번에 굴맹이 잡으러 가네. 바닥에 굴맹이를 잡으러 가신 뒤 전에는 거기를 순변하신 뒤 굴맹이가 막 머리 들르멍 세 마리가 있은 거라 아 저걸 잡아야지 가신 뒤 요 정도 들어가는 이 기가 뚱뚱하면 못하는 거라 거기도 요걸 꼭 행가야지 호맹이로 다 깨었어 그거를 다 깨어 나오난 아휴 나가 살았구나 하신 뒤 거기서 잡아놓은 과대한 화살 숨비니까 못 들어가는 거라 아 이젠 물질을 틀렸구나 하신 뒤 그 뒷날 가니까 해진한 아 이젠 해질루구나 그쪽에 내신 뒤 아차의 시민 놔두게 저승 갔다그네 이승에 오는 거 해녀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곳이 이승이라면 저승은 숨을 참아야만 머물 수 있는 곳.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해녀들은 숨을 멈춥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또 다른 집인 동시에 이승과 저승으로 가는 교차점이 됩니다. 해녀가 몇 사람 없어? 이제는 없어. 나이 먹고 100명 될까 말까. 나이 뭐 100명까지 안 갈 거다. 한 7, 80명. 하지. 7, 80명 천초 작업할 때 한 7, 80명 가까. 사고 몇 번 나? 하고 그냥 막 연타 해녀가 1년에 하나씩은 죽어서야. 그때 한 3년 붙잖아 계속. 3년 붙잖아 하고 거북이. 노인달란. 거북이 올라가네. 거북이 올라네. 막혀네. 아이고 언니 거북이 올른 땐 나 영이 습격에 누개가 그뒤 실아목. 시라목을 해당 빙빙 둘러먹 입담을 노래 막걸령 막죠. 아이고 어떤 겁니까 거북이님 아이고 어떤 겁니까 우리 한동바닥 안전하게 해줍서 요거 먹은 존딜로 갑서 양나 옷도 꼽딱한 거 해당 입점수다 어떤 겁니까 우리 해녀들 무사 안녕하게 해줍서 양 허멍헨 그거 다 올려 숙이게 거친 바다에 몸을 내맡기는 해녀들 망망대해 바다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함께하는 동료뿐입니다. 마좀 하는 사람이 이거 들었어 미식을 줄 거야. 야, 이거 우리 대장님 진짜로 여기까지 고생했어. 한동 어촌계에서 천초 작업을 하는 날 해녀들이 바다에 다 모였습니다. 바싹 마른 천초는 대부분 수출되는데요. 해녀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천초는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녀들의 해산물 작업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닥에 굴맹이 잡으러 들어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라 다 모살이 다 메아져 불고 양어장에서 물레로 멍 그것이 배그들에 싹싹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그냥 모살을 다 메아부는 거라 그거는 바닥에 가면 뭐 그냥 저 뭐 있기 뿐이라 막 그것을 만지면 풀 같은 거를 만지면 다 먼지라 먼지 막 그냥 벅삭벅삭 막 문장문장 막. 거기는 이제 다 모살판이 돼본 거라 모살 바다가 다 썩어 밑에서 썩어. 밑에 썩어 모살로 다 해가지고 네. 풀도 하나도 없고 옛날은 바다가 밖에 나갈수록 빨갛게 시리 풀도 밝으스름하게 다 있었지만 요즘은
오염이 돼서 그냥 해영역에 그냥 온 바다가 해영해졌어. 해영 여가 좀 불그스름한 게시리 해야 풀이 또 있고 바다가 물건도 있고 하는데 밖으로 나갈수록 더 물건이 없어. 아주 이 가에만 조금 있어 물건이. 요즘은 바다가 살아나서 조금 물건이 나오고 해초가 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바라는 것이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옛날 바다처럼 살아난다는 거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제주 해조류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 해녀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만에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그 바다의 영양제라고 해서 비료를 살포했으다게 끝마대에 담아진 비료를 해다가 지금 거기에 담가놨으다게 담가놓은 처침처침 그것이 벗어진 데는 우리 시험삼아 해산물이든가 해초가 거기에 또 새로 생겨나면은 아 이것이 혈육이 있구나 해서 다른 바닥에도 또 계속 이제 그거를 해볼 계획이구나게. 바다도 우리 밭에 농사 지는 거나 마찬가지. 밭에 거름 주고 검질 메어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바다에도 하면은 개탁기 사업 일행해요. 그네 바다 물 내리면 돌멩이 위에 느끼 같은 거 이런 거 적 같은 거 있는 거 그거를 다 호맹이로 이거를 다 찍어서 검질 메듯이 메어줘. 맨몸으로 바다에 들며 자신들만의 위계질서를 통해 바다와 공존해왔습니다. 물질 전 불턱에 모여앉아 거친 파도를 이겨낼 준비를 하듯 끈끈하게 서로를 이어온 해녀 공동체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뭐허몽 살맨 하면 해녀형 하기 싫으면 공순이 공장에 다니면 공장 일 하는 사람서 그렇게 왔죠. 해녀보다 공순이가 나으니까 직업이. 근데 이제는 공순이보다 나 직업 해녀가 나서. 내가 배운 게 해녀 배운 게 잘해졌구나. 자랑스럽고 나도 다음에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해녀의 딸 해녀로 태어나서 또 해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 죠. 물질 허영 허여도 천하다고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보기에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가져봤는데 이 몸이 늙지 말하시면 좋거라. 그대로 이 정도로 살아시면 좋거라. 더 늙으면 못하지. 물질을 처음 배우던 소녀는 어느새 할머니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삐 사라져간 세상 속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준 바다. 부비치는 파도가 주름진 얼굴마다 남았습니다.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난 물질 다른 일도 한번 해봐야죠.